안녕하십니까. 드럼창고 장윤섭 대표입니다. 지금 이제 DM8 2차 예약자분들 다 예약해주신 분들은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드럼창고에서 음원을 넣어준다고 했는데, 이게 넣어준 건가? 아니면 안 넣어준 건가? 빼먹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일단은 2차 예약하신 분들 전부 다 음원이 지금 탑재되어 있는 상태로 받으신 건데, 지금 음원은 들어있는데 그게 패드에 적용은 안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쉽게 그냥 똑같이 따라하면 되니까 영상 틀어놓고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돼요. 일단 그때 한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샘플링 음원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거는 탐 3개 혹은 4개, 그리고 베이스 드럼, 그리고 크래쉬 2개 다, 그리고 라이드 이렇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샘플링 음원 제공 안 해 드리는 거는 하이햇이랑 스네어입니다. 요건 아직 좀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요거는 좀 향후에도 될랑가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서 되는 것부터 하려고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는데, 자 지금부터 저랑 하나씩 하시죠. 일단은 제일 먼저 이 샘플링 음원을 어떤 키트에다가 적용시킬 건지를 정의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저 같은 경우 껐닥키니까 팝1으로 돼 있는데, 여기다 하려고 하면 여기다 그냥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팝1은 나중에 쓸 것 같으니까 조금 잘 안 쓰는 뭐 이런 퍼커션 뭐 포크 01 뭐 이런 거에다 하겠다 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저는 팝1에다 그냥 할게요. 그냥 껐다 켰을 때 그냥 바로 이거만 쓸 것 같으니까 팝1에다 할 거고, 그 다음에 인스트루먼트 저거를 이제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제가 스네어를 쳐놨기 때문에 스네어 01로 되어 있는데, 전에 제가 이제 사운드 세팅하는 영상 올려드렸을 때 했던 거를 기반으로 할게요. 그때 그 영상을 보시면은 저는 제 개인적인 취향은 스네어는 10번이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10번으로 할 거고요. 소리가 바뀌죠, 그러면? 그죠? 그 상태에서 튜닝을 좀 낮춰줄 겁니다. 한 4 정도. 네, 저는 요 소리가 좋더라고. 요렇게 할 거고, 하이햇은 저는 그때 당시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13번을 했었습니다. 저는 13번이 좋더라고요. 네, 뭐 여러분들 취향껏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13번이라는 거. 그리고 나서 지금 탑1을 치면, 탑1은 이제 기본으로 되죠. 팝1에 대한 기본으로. 예, 탐2도 기본, 탐 플로우 탐도 기본, 크래쉬도 뭐 다 기본이네요. 라이드도 그렇고. 자 이제 이거를 샘플링 음원으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이신 대로 인스트루먼트 이쪽에 있으셔야 되고, 이 상태에서 탑1을 바꿔볼게요. 이렇게 해서 탑1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요 인스트루먼트 조그 있죠? 요거를 돌려주셔야 되는데 아주 격하게 많이 돌려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넣어드리는 샘플링 음원은 모든 기본 탑재된 음원 뒤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 뒤까지 이걸로 가셔야 돼요. 쭉쭉쭉 그냥 과감하게 돌려주면 오 이제 유 어쩌고 나오는, 요게 이제 저희가 탑재해드린 음원인데, 자 이거 코드명처럼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제일 먼저 유가 시작되는, 유가 제일 먼저 시작되는 요게 U-C1172라고 되어 있습니다. C1은 크래쉬 1번 소리입니다 라는 뜻이고, 그 크래쉬 1번 중에서도 17인치입니다 라는 겁니다. 요건 나중에 심벌할 때 할게요. 요건 넘어가고, 그래서 C는 뭐 그렇다. C2 넘어가고, CH 넘어가고, CH는 차이나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D1022가 됐어. 사실 요게 원래는 D1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D10번이 나온 거거든요. 약간 이 모듈의 어떤 알고리즘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1번부터 보여드릴 거니까 1번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U-D1, 그러니까 D1은 드럼의 첫 번째 소리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08로 되어 있으면은 요거는 첫 번째 드럼 소리인데 8인치 드럼 소리입니다 라는 거예요. 8인치 탐 소리란 얘기죠. 여기서 하나 더 가면은 D1 첫 번째 드럼 소리의 12인치 탐 소리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0인치, 그 다음에 14인치, 16인치 이렇게 돼 있죠. 일단은 우린 첫 번째 탐이니까 저는 D1에 10인치로. 네, 좀 전이랑 달라졌죠. 원래 소리는 이런 소리인데 그게 저희가 넣어드린 소리는 이렇게 달라졌죠. 자, 그럼 얘도 맞춰야겠지. 12인치도. 얘도 똑같이 한참 돌려줍니다. 한참 돌려줘서 D1에 12인치가 나오게. 오케이. 이렇게 하면 D1 첫 번째 드럼 소리에 10인치, D1에 12인치, 첫 번째 드럼 소리에 12인치. 결이 맞죠? 소리가. 당연하지. 같은 모델이니까.
얘도 플롯 한번 바꿔줄게요. 아, 이게 약간 손에 쥐가 날 수 있어요. 약간 감안하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16인치. 그러면 네, 충분히 이전보다 소리가 더 풍성하고 좋아졌어요. 그렇게 하고 탐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드럼은 이제 베이스 드럼도 여기 보면은 지금 킥 1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쭉 돌리시면은 모든 드럼들이 다 베이스 소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거의 다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돌려서 보시면은 22. 그러니까 우리 베이스 드럼이 22인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드럼에 22인치 베이스 드럼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런 소리고. 더 넘어가면 D2도 22가 있나? D2는 없고. 세 번째 드럼 소리는 22가 있네요. 이런 소리. 네 번째 드럼 소리는 얘도 있네요. 다섯 번째 드럼 소리. 드럼 소리 총 10가지입니다. 요것도 있고. 여섯 번째 드럼 소리에도 22가 있고. 베이스 소리가 이렇게 있어요. 맞네요, 생각보다. 뭐 이렇게 한 10개 드럼 중에 베이스 드럼 소리가 있는 게 한 7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취향상 저희가 넣어드린 샘플링 음원도 좋지만 저는 정말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 뉴엑스 기본 베이스 드럼 소리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팅할 때 항상 그냥 원래 뉴엑스 기본 소리 중에 10번 킥 소리를 세팅합니다. 지극히 제 취향이라 꼭 따라 하시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취향인 거죠. 저는 그 소리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10번으로 넣을게요. 이렇게. 저는 이 소리가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는 이제 크래쉬랑 라이드를 해볼 건데, 크래쉬가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뭐, 어렵지 않아요, 사실. 크래쉬 한번 땅 치면은 지금 크래쉬 1번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샘플링으로 바꿔줄 거니까, 역시나 손이 아플 정도로, 얘는 금방이네. 예, 쭉 돌려주시면 지금 크래쉬 1번에 17인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옆에 B가 있잖아요. B가 있고 보면은 또 E가 있어요. 똑같은 건데. C117까지는 똑같은데 하나는 E고 하나는 B입니다. 뭐냐면은 B는 이 심벌이 원래 이런 면을 치는 소리랑 이 엣지를 치는 소리랑 이 두 개가 다릅니다. 때문에 요 소리가 따로 녹음돼 있고 요 소리가 따로 녹음돼 있어요. 근데 요거를 바우, B-O-W라고 해서 바우라고 하고 요거를 엣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붙어있는 B는 바우이고요. 제일 끝에 붙어있는 E는 엣지입니다. 그러면 자,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 두 개를 각자 따로따로 넣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넣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 잘 보시면 스플릿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누다 라는 영어 단어가 붙어있죠. 요걸 누르시면 얘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래서 이 바우를 치면 바우 면이 깜빡깜빡 거리고 엣지를 치면 엣지가 깜빡깜빡 거리죠. 그러니까 바우가 깜빡 거릴 때 음원을 넣으면 그건 앞으로 바우를 칠 때 그 소리가 나는 거고 엣지가 깜빡깜빡 거릴 때 음원을 넣으면은 앞으로 엣지를 칠 땐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바우 먼저 하고 바우가 지금 이미 C117B로 들어가 있죠. 얘는 된 거예요. 이 상태로 놓고 다시 엣지. 엣지는 이제 B가 아니고 E죠. 이렇게 돌려서 이 소리가 되면 이렇게. 여기서 팁 하나 더. 이렇게 스플릿가 돼 있으면은 이 면과 엣지를 각각 따로 세팅하는 거거든요. 따로 세팅한다는 거는 각각 따로 음의 높이도 조절할 수 있고, 네, 음의 높이도 조절할 수 있고, 엣지도 마찬가지예요. 정상 다시 돌려놓을게요. 네, 할 수 있고, 레벨도, 그러니까 볼륨도 따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엣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엣지일 때는 엣지 볼륨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우와 엣지와의 그 볼륨의 차이를 이렇게 각각 볼륨을 세팅함으로써 조화롭게 좀 만지시면 더 좋게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자, 일단 크래쉬 1번은 이렇게 해서 끝났고 끝나면은 꼭 스플리트 버튼을 다시 눌러서 이런 깜빡이는 거를 끝내주세요. 이게 살려놔도 되긴 하는데 나중에 좀 잘못 건드렸을 때 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그냥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크래쉬 2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크래쉬 2도 지금 크래쉬 2의 영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참 돌려서 똑같은 크래쉬 1번 소리에 이번엔 얘가 17이었으니까 서브 크래쉬는 18로 그럼 얘도 이제 스플릿을 해서 해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바우가 깜빡일 때는 B가 맞죠? 그 다음에 엣지를 다시 한번 쳐서 이 상태에서는 한 번 더 돌려서 18, 2로 그러면 소리가 훨씬 풍성해졌죠? 이 상태에서 이제 라이드까지 해보죠. 일단 스플릿 끄고 그 다음에 라이드를 한번 땅 치면 라이드 지금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쭉 돌려주시면은 네 U 하면서 나올 텐데 크래쉬는 이제 알파벳이 좀 앞쪽이니까 처음부터 나왔는데 R은 그러니까 라이드는 R로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뒤로 가야 됩니다. 드럼보다도 더 뒤로 가야 돼서 조금 더 돌려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R1이 라이드 1번 소리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2는 22인치짜리 심벌 소리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C는 C 전에 뭐가 있나? 아 B가 있네요. 네. B가 있고 C가 있고 E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크래쉬는 B가 있고 E가 있었는데 여기는 라이드는 거기에 C가 하나 추가됐죠. C가 바로 컵입니다. 컵. 그래서 얘도 똑같이 스프리트를 눌러서 바우는 D로 맞춰주시고 그죠? 이게 바우죠? 엣지도 엣지가 깜빡일 때 2로 엣지 되어있네요 얘는 이미 자 이번엔 컵을 넣어야죠 지금 컵이 깜빡깜빡 거릴 때 이때 C가 나올 때까지 아니다 이렇게 그럼 라이드 첫 번째 소리에 22인치의 컵 소리 C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컵, 바우, 엣지를 볼륨을 다 따로 줄 수도 있어요 원하신다면은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벌써 소리가 탐도 샘플링이고 크래쉬도 샘플링이고 라이드도 샘플링입니다 스플릿 꺼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다 끝났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조금 더 그냥 뭐 제 취향상 조금 더 하나 더 추가한다면 저는 사실은 지금 요게 첫 번째 드롭 소리 D1에 10인치 D1에 12인치 D1에 16인치잖아요 근데 저는 제 취향상 저는 D9번이나 D10번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D9에 16 그리고 얘는 D9에 10인치 그리고 얘는 D9에 12인치 저는 요게 좀 이게 좀 더 제 취향이라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은 9번이라서 이렇게 하면 이제 딱딱 이제 제가 좋아하는 세팅이 됐어요. 예, 9번 탐소리와 원래 뉴엑스의 킥 10번이랑 그 다음에 크래쉬 1번 소리의 17인치 1번 소리의 18인치 그리고 라이드 1번 소리 이렇게 요게 딱 제가 원하는 세팅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은 아 나는 라이드가 2번이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크래쉬도 2번으로 난 2번이 더 좋은 것 같아 2번으로 하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럼 뭐 이것저것 써보면 좋죠 뭐 그리고 요렇게 한 세트를 해놓고 나는 D9번으로도 한 세트를 해놓지만 D10번으로도 한 세트를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여기서 돌아가서 이제 우리는 이제 팝 1번에다가 이걸 지금 다 입력했잖아요 뭐 이거를 팝 2번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락 1번에다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셔도 되고 그럼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것도 살짝 팁인데 원래 그 모든 전자드럼에는 크로스토크 기능이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얘를 빵 쳤을 때 이게 지금 같은 렉 프레임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빵 치면 이 진동이 일로 타고 내려와서 렉을 타고 가서 다른 애들을 살짝 건드려요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세기 이상부터는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 이거 지금 사람이 살짝 친 건지 이게 진동이 이걸 타고 온 건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헷갈리지 말라고 이 크로스토크를 좀 세게 이 제한선을 좀 세게 주면은 웬만한 살짝의 진동은 아 이건 신호가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신호를 인식하지 않고 소리 내지 않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를 세팅을 해줄게요 왜냐면은 저희가 넣어드린 샘플링 음원은 기본 볼륨 자체가 좀 높아서 아주 살짝만 와도 생각보다 소리가 좀
잘 들리게 나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차단시켜주면 좋거든요. 방법은 쉽습니다. 이 메뉴에 들어가셔서, 트리거에 들어가셔서, 보면 여기 X토크, 크로스토크의 크로스를 X로 표현한 건데, 1로 가신 다음에, 지금 기본 값이 아마 32로 되어 있을 텐데, 모든 게 다 32로 되어 있을 텐데, 요거를 모든 걸 다 80까지 끝까지 올릴게요. 탐1도 80, 탐2도 80, 탐3도 80, 킥도 80. 킥은 로그인 거 아시죠? 이제 이전 영상에 세팅하는 거 제가 해드린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크래쉬도 80, 라이드도 80, 서브 크래쉬도 해놨네. 그래서 뭔가를 다 쳤을 때 이 렉 위에 걸려 있는 것들은 다 80이 되게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이걸 쳤을 때 그 진동이 타고 들어가서 다른 거에 영향을 주는 거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그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미세하게 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이제 스레쉬홀드랑 센시티비티 조금 이제 낮추거나 높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좀 알려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잘 없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DM8이 처음 받았을 때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의 사운드를 내기 시작할 겁니다. 저희는 음원을 지금 이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녹음을 하고 계속 스튜디오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실제로 연주해달라고 한 다음에 녹음을 해서 그걸 실제로 넣고 그거를 또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예요. 당연히 이제 무료겠죠. 그래서 그 업데이트 할 때마다 제가 공지를 올릴 테니까 그 공지가 올라오면은 모듈을 저희 쪽으로 보내주셔서 업데이트를 받으시면 되고 또 기존에 지금 2차 예약자분들이 이미 다 음원이 들어간 상태로 모듈을 받으셨으니까 지금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하면 바로 되는데 1차에 예약해 주셨던 분들 이미 받으신 분들 1차에 받으셨던 분들은 지금 음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대로 저희 쪽으로 모듈만 똑 띄어가지고 보내주세요. 드럼 창고 고양시에 있는 드럼 창고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음원을 다시 싹 넣어서 다시 고객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영상대로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되고 그럼 여러분들도 샘플링 음원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3차나 4차 정도에는 그냥 이 음원 자체를 저희가 넣어드리는 게 아니라 UX에 보내서 그냥 한국에 오는 UX는 전부 다 이거 좀 넣어주세요 라고 해서 따로따로 저희가 넣어드리는 그 과정 자체를 조금 간소화시킬 예정에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기 전까지는 조금 노가다 저희가 뛰어야죠 뭐. 예.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일단 샘플링 음원을 패드에 적용하는 것까지 알려드렸고요. 저희가 UX 그동안 이제 영상, DM8 영상 나온 거 보니까 너무 약간 특징들, 큰 특징들, 이거를 왜 사야 되는지, 이게 어떤 부분에서 극강으로 퍼포먼스를 발휘하는지, 능력치를 발휘하는지, 이런 것만 영상을 찍었지, 하나하나 세부적인 기본적인 뭐 볼륨 조절은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기본 기능들을 알려드리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기본 기능들을 짧게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듈이고 오늘도 아까 오전에 어떤 분이 좀 가까이 계셔서 직접 오셔서 이걸 받아가셨는데 진짜 눈이 번쩍 뜨이시더라고. 너무 좋다고, 너무 고맙다고. 제가 감사하죠 뭐. 아무튼 계속 노력하고 계속 발전시켜 드릴 거니까 믿고 계속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드럼창고 장용섭 대표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